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레이더 방송을 하는 DJ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고인물 카트를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고인물 카트, 옛날에 카트 하신 분들은 또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바로 소개할 고인물 카트는요, 바로 펜돌입니다. 펜돌인데, 펜돌이가 나왔을 당시에 굉장히 또 슈퍼카였어요. 진짜 이게 드리프트 했을 때 감속이 개질이거든요. 일단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그냥 그 파츠도 없고 주식회사 그냥 차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가 노광 노파츠가 있는 반면 풀광 풀파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다가 제가 또 풀파츠를 태그하고 박을 거예요, 좀 이따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삼성전에 맡겠습니다. 스피드전에서 드리프트 게이지 충전량 플러스 3에다가 코너 가속 증가 플러스 3에다가 스피드전 스타트 부스터 지속시간 플러스 2에요. 이걸로 오늘 고인물 카트로 선정을 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 차가 여러분들 감속이 몇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잘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이 차가 또 이때 당시에 굉장히 슈퍼카였습니다. 그냥 슈퍼, 그냥 펜돌이. 감속이 보세요. 140대. 140. 와, 지금입니다. 135에서 140 사이. 아이고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 차를 타고 여러분들, 이 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일단 그냥으로 해갖고, 그냥으로 해갖고 공방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옛날에 펜돌을 진짜 많이 탔는데, 특히 중국 카트, 중국 카트에는 중국 카트에서는 또 펜돌이가 굉장히 진짜 사람들이 많이 타고 진짜 좋아했어요. 중국의 상징이죠, 펜돌이. 아, 지금도 여러분들 이 차 타고, 와, 이 차 SR인가 이게? 근데 이 차 SR 맞지? SR SR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무늬예요. 이거 공방이긴 하지만 개쩔어요 진짜. 노광 노파츠입니다. 지금도 쓸만해 솔직히. 근데 뭐 물론 진짜 잘하는 방에서 일단 힘들겠죠. 공방이니까 뭐 이렇게 쓸만하긴 한데. 아, 1등 가보자. 지금 뭐 이왕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되면 1등 한번 해볼게요. 자, 펜돌이 바로 1등입니다. 펜돌이를 그리고 지금 얻으시려면은, 그 뭐지? 지금 아마 합성이 나오나 이게? 모르겠네. 합성이 나오나요 이거? 뿌리죠. 1등. 합성이 나오지 않나? 나 진짜 이때 당시에 진짜 개쩔었어 진짜. 알키? 와, 펜돌이 타고 1등 실화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노파츠의 노강입니다. 근데 제가 332짜리 강화에다가 대충 일단 준파츠 박아놓은 거 있거든요. 한번 거기다가 332 파츠에다가 완전히 진짜 풀파츠 진짜, 예, 태우각을 한번 박아가지고 또 시승해볼게요. 개쩝니다 진짜. 일단 1등 했네요 또 펜돌이 타고. 펜돌이에다가 이제 파츠를 바꾸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과감하게 태와 액 볼 박겠습니다. 오케이, 깔끔하게.
와우 감속보송. 와, 야 찌바 쟤 왜 이렇게 빠르냐. 아 쟤는 핸들이 구 같은데 쟤는 찌바는. 찌바 핸들이 구지죠 아닌가? 찌바 핸들이 구 아니야 저거? 쟤는 구인지 구인 것 같은데 맞지? 와 근데 뱃살 카트 바지 타고 지금 본방에서 이렇게 와 따라가. 나 무슨 핸들이 방금 있어. 아, 야, 감속이, 어, 이 차가 감속이 되게 좋아요. 가나요? 우리 고신대학교 형님 잡으러 가나요? 잡나요? SR 카트 많이 타고. 아, 막차, 야, 막차 하지 마라. 야, 공방 유저분들 막차 하지 마라, 지바야. 이상한데, 임마. 어? 아, 아, 야, 감독 뒤지긴다. 아, 1등 아깝다. 아니면 막차 보는데? 나 막차 하지 마! 아이고, 야, 씨. 고신대학교 형이 1등 해야 되는데, 뺏겼잖아. 지바야.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 씨. 걱정당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SR 카트 바디인데, 와, 물론 공방이지만, 팬돌입니다. 팬돌에도 진짜 옛날에 그냥 팬돌이 시절부터 해갖고, 유 팬돌이는 있나? 팬돌이는 없지, 없지 않나? 유엔진은. 유엔진 팬돌이 있습니까? 없죠? 엑센, 아, 그, 구인진은 그, 팬더구, 팬더구 아니야, 팬더구. 맞지, 팬더구. 팬돌이 아니야, 팬돌이. 그건 팬돌이야. 나 진짜 이 차 타고 옛날에 겁내잖아. 와 이 정도 잘한다. 이 차는 안정성이 굉장히 빡셉니다. 아니야. 이게 팬더구랑 팬더구가 있죠. 팬더구. 팬더구가 있는데 이건 팬돌이라고. 근데 지금 팬돌이랑 팬더구나 비슷비슷한 것 같아. 맞지? 이게 막 차이는 없어. 생긴 거. 이게 팬돌이가 아마 여러분들께서 뽑으시려면은 튜닝 있죠, 튜닝. 튜닝에서 레벨업에서 뭐 차를 강화하다가 이제 오강 갈 때 뭐 까악까악까악 하잖아요. 거기서 주는 거 이제 있거든요. 까악까악에서. 까악까악에서 이제 주는 이거 카트 기어 조각 있어요.
여기서 아마 팬더가 뜰 거예요. 여기서. 네, 이거 까다 보면 뭐 대양 문어 이런 거 맞죠? 팬더. 팬돌이라고 뜰 겁니다. 팬돌이. 참고하시고 뭐 이 차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강화하면서 실패하면 주는 카테디어 조각에서 팬돌이 받으시면 좋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팬돌이 엔진은 SR급이었고요. 팬돌이 SR을 고인물 카트로 선정하고 시승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고 다음엔 또 더 신기한 여러가지의 종류의 또 고인물 카트를 가지고 와서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유!